최고의 버스 타요. 꼬마 버스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비소에 모여 있네요. 버스의 날 축제예요? 1년에 하루 버스 차고지에 자동차 친구들을 초대해서 신나게 노는 축제야. 우와! 각자의 장기를 뽐내는 장기 자랑도 할 거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진짜 재밌겠다. 마지막에는 올해의 최고 버스상 시상식도 있어. 올해의 최고 버스상이요? 한 해 동안 가장 멋진 활약을 한 버스를 뽑아서 상을 주는 거야. 자, 그럼 너희들 중에선 누가 장기자랑에 나갈래? 네! 저희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런데 장기자랑에서 뭘 하지? 아, 그래! 타요, 너 방귀 연주 해보는 게 어때? 오, 그거 좋은데! 아이, 제가요? 그래, 타요, 한번 해봐! 맞아! 다들 재밌어 하니까 1등도 문제 없을 거야! 그래? 좋아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서 꼭 1등 할게요!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기 위해 타요는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했어요. 드디어 축제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 최고 버스상은 누가 받게 될까? 혹시 내가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중에 누군가 받게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긴 우린 아직 어린데다가 다른 훌륭한 버스들이 많긴 해. 그래도 언젠간 내가 꼭 그 주인공이 되고 말 거야. 나는 나도. 얘들아, 이제 일하러 가자. 빨리 갔다 와서 축제 봐야지. 출발! 설레는 마음으로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생각보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났네. 이러다 축제에 늦겠는걸. 빨리 가야겠다. 무슨 일이지? 왜 울고 있니? 풍선이 날아가서 잡으러 갔다 왔더니 유치원 버스가 없어졌어. 이런, 유치원 버스가 못 보고 먼저 간 모양이구나. 어떡하지? 나 장기자랑 때문에 빨리 차고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 꼬마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순 없지. 꼬마야, 내가 유치원까지 태워다 줄게. 걱정 마. 고마워. 뭘, 어서 타. 그럼 간다. 빨리 갔다 오면 내 순서까지 도착할 수 있어. 어서 가자. 이제 시작하겠지? 진짜 기대돼. 그런데 타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아마 어딘가에서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 네. 시작한다. 저희는 오늘 버스의 날 축제 사회를 맡은 하나, 루키입니다. 하나 언니, 저렇게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 루키, 올해 최고의 버스상은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마지막 순서에 영광의 주인공이 발표되니 모두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버스의 날 축제 그 첫 번째 순서, 장기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멋진 자동차들이 장기 자랑을 준비했다고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멋진 운전 묘기를 보여줄 스피드와 샤인입니다. 샤인, 준비됐지? 물론이지. 가자!
아유, 정말 고맙다. 고마워. 뭘? 그럼 안녕. 안녕. 좀 늦었지만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 좋은걸. 서둘러 가면 내 순서에는 안 늦겠지? 저게 파란 버스야. 아주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 아기가요? 구급차가 오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번에 병원에 가면 진짜 장기자랑이 못 갈 텐데. 저랑 그동안 연습한 것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어서 절 타세요. 고맙다. 꼭 잡으세요. 꼬마 버스 타요.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참가자는 꼬마 버스 타요입니다. 타요 나와주세요. 타요 어떡해. 저 타요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 같군요. 자, 그럼 오늘 장기자랑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떡해, 장기자랑을 끝냈네. 타요.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장기자랑은 벌써 다 끝났겠지. 에휴,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 헛수고였네. 어? 또 무슨 일이지? 가까이 가보자.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하나 누나! 타요. 여긴 어떡해. 네가 너무 걱정돼서 마중 나왔어. 하나 누나,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니? 사실은요. 그랬구나. 죄송해요. 일찍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난 타요가 너무 자랑스러운걸. 고마워요, 하나 누나. 그나저나 장기 자랑을 못해서 어떡하니? 괜찮아요.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꼭 1등하고 말 거예요. 타요 멋진데. 그럼 늦었는데 어서 돌아가자. 네. 역시 다 끝났구나. 타요, 정말 좋은 일을 했더구나. 고마워, 타요. 내 실수였는데 덕분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 병원에서 좀 전에 연락받았어. 아기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다줬다면서? 별일도 아니었는데요, 뭐. 루키, 그럼 버스의 날 대축제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볼까? 에? 축제는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최고 버스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올해 최고 버스상 수상자는 바로 꼬마버스 타요입니다.
그래 타요. 넌 항상 노력했고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냈잖니?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축하해 타요. 진짜 잘됐다. 타요 좋겠다. 고마워요 모두들. 축하해 타요. 항상 노력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운 타요는 뜻하지 않은 큰 상을 받았어요. 진짜 고마워요 다들. 타요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이었답니다. 타요 축하해요.